1831년 8월 2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달의 날씨는 대부분 화창하지만 오후 3시부터 2시간 정도 소형 운석들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아, 광훈아, 오늘 아침은 토스트랑 우유, 우유는 저지방으로. 네, 초스님. 토스트와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꼴에 살펴한다고 저지방. 뭐? 야, 너 뭐라 그랬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씻고 나오십시오. 전자존의 텔레포트의 역사, 지난 100년을 돌아보다. 이번 시간은 전자존의 연구소 고드 사이언스의 베이컨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컨 박사입니다. 전자존의 텔레포트가 상용화된 이후로 인류의 삶이 태양계는 물론 전 우주로 넓어지는 등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따라 전자존의 납치, 전자존의 실종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전자존의 텔레포트의 폐지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종래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기술 자체를 금지시키는 건 빈대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죠. 전자존의 텔레포트를 최초 개발한 우리 고드 사이언스가 다른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100년간 단 한 건의 문제도 없던 우리 고드 산업 제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드 컴퍼니가 괜히 전 우주 매출 1위 기업이겠어? 다른 중소기업 제품보다 믿을만 하니까 1위지. 처음부터 고드 산업 텔레포트 쓰기 잘했네. 초수님, 출근까지 5분 남았습니다. 서둘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게을러 빠졌어. 어? 야, 너 요즘 자꾸 말끝마다 뭐라 중얼거려? 확 리셋해버릴까 보다.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소보다 5분 늦게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이야. 아, 스테이션 이용하려면 30분은 더 기다려야겠네. 그럼 100% 지각인데. 고드 스테이션 이용자 없으십니까? 어? 저 고드 스테이션이에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리 많습니다. 아, 대박. 여기 중소기업 저가 스테이션이었구나. 아, 어쩐지. 아, 괜히 이상한 데 줄 서서 늦을 뻔했네. 역시 대기업 제품이 이래서 좋아. 싸구려 브랜드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헤드셋 장착 후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지구 대박물산 사거리 스테이션으로. 대박물산 스테이션 좌표 입력 완료. 자, 가봅시다. 이거 왜 이래? 텔레포트가 중지되었습니다? 아, 뭐야, 바빠 죽겠는데. 이 에러가 왜 뜨고 난리야? 이미 전송 완료된 개체입니다? 뭐야 이거? 저기요, 이거 텔레포트 고장난 것 같은데요? 네? 성태청에서 아무 이상 부터가 나왔는데요? 아, 근데 왜 안 돼요? 빨리 고쳐봐요. 아, 바빠 죽겠는데.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테스트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님 카드가 문제인 것 같네요. AS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에? 아, 이거 AS 받으려면 적어도 하루는 걸릴 텐데. 아, 나. 네, 부장님. 저 쳤습니다. 저 텔레포트 카드가 고장나서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AS 맡겨놓고 오늘 하루 푹 쉬자. 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아이고, 뭔 아침에 일을 2시간씩이나 하나? 피곤하다, 피곤해. 자, 다들 점심 먹으러 가지. 오늘은 부대찌개 어때? 오, 부대찌개 완전 좋죠. 뭐야? 철수 자네 오늘 못 온다더니 왔네? 에? 예. 출근해야죠. 회사 앞에 새로 생긴 부대찌개 집에서 라면 사리 공짜로 준다니까 거기로 가시죠. 그래, 그럼 거기로 갑시다. 전화가? 먼저들 가세요. 저 전화만 받고 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총무과 김철수 대리입니다. 누구이시죠? 뭐? 네가 김철수라고? 야, 미쳤어? 너 진짜 누구야? 누군데 내 자리? 아씨, 뭐야? 뭐 장난 전화를 이따 그러고. 여보세요? 네, 엄마. 에? 잘 있죠. 왜요? 프록시마 행성에서 국제 전화가 왔는데 내 전자두뇌가 납치당했다고? 아니에요. 저 여기 멀쩡히 잘 있어요. 요즘 그런 사기 전화가 많이 온다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 네네. 끊을게요. 이야, 돈 한 푼 없는 우리 가족한테도 사기 전화가 올 정도면 심각하네.
영희씨 매번 고마워요. 월요일에 내가 밥 사는 거 알죠? 당연하죠. 나 복귀보다 엄청 잘 먹으니까 각오 단단히 해요. 아, 네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오늘은 집에 가기 전에 백화점 들러서 옷 좀 사야겠다. 헤드셋 장착 후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인공달 21구역 고드백화점 스테이션으로. 고드백화점 스테이션 좌표 입력 완료. 자 가봅시다. 사용이 만료된 카드라고? 사용이 만료됐다니. 네. 네? 오늘 오전에 달이랑 지구에 있는 텔레포트 카드 두 개를 다 사용 중지하고 달에 있는 건 AS 맡겼다고요? 제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에? 텔레포트 중에 오류가 생겨서 전자두뇌가 복제됐다뇨.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이거 해결책은 있는 거죠? 저희 쪽에서 김철수님의 유기체를 새로 만들어 보내드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유기체와 이동된 전자두뇌는 폐기하는 식으로 진행하시죠. 그거 좋네요. 그렇게 하시죠. 잠깐만. 한쪽 유기체랑 전자두뇌를 폐기하라고? 아 그럼 어떤 걸 없앨 건데? 당연히 그쪽이지. 달에 남아있는 내가 진짜니까 그쪽이 복제된 거잖아. 이거 뭐 개뻑다고 같은 소리야? 아니 오류가 생겨서 달에 남은 게 그쪽인데 난 정상적으로 지구로 이동했잖아. 없애려면 그쪽으로 없애야지. 고객님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아예 살기로 했다고요? 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달에서의 삶을 그만 청산하고 아예 지구에서 살려고요. 자 오늘 최고급 레스토랑 모실 테니까 제차 타고 가시죠. 차수님 출근까지 5분 남았습니다. 서둘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 게으름뱅이. 아무라 차수님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고 거진에서 길거리 나앉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준비하시길. 야 너 씨 AI란 놈이 내 계좌 연결도 안 하냐? 그 내 은행 계좌 확인해봐. 초수님 도대체 무슨. 초수님 오늘 아침은 크리에이터에서 방목하고 기후 남성을 개수차는 최고급 A++ 우유와 100%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혐으로 만든 유기농 식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좋지. 역시 대기업이라 그런지 입 닫고 조용히 사는 대가가 엄청나네. 여보세요? 지구철수 잘 사냐? 야, 영희 씨랑 사귄다고? 쩌네. 그래, 뭐 얼굴 볼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통화하자. 그래. 처음 내가 두 명이 됐을 땐 둘 중 하나는 배드엔딩일 줄 알았는데 결국 둘 다 해피엔딩이네. 근데 내가 오류 났을 때 버튼 눌러서 전자두뇌가 복제된 거라면 적어도 다섯 명은 더 생겨야 되는데. 에이 아니겠지 설마. 마침 저기 오네. 야 시체 처리반. 아 AS팀 시체 처리반이라니. 유기체 수거반이라고. 그거나 그거나 오늘도 엄청 많네. 요즘 따라 분량이 많은데 이렇게 복제된 전자두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버려진 유기체들 몸에서 막 깨어난다니까. 너도 요즘 복제 유기체들 때문에 일이 많아졌지? 좀 많아지긴 했는데 괜찮아. 다들 한두 푼 지어주면 고맙다고 입 꾹 닦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 한다니까. 버려진 자기 복제품들이 다시 되팔리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 엄마? 나 철수야. 내 전자손해가 납치당했나봐.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뭐? 네가 김철수라고? 야 미쳤어? 너 진짜 누구야? 누군데 내 자리에 앉아서. 당신들은 또 뭐야? 손해는 걸 총. 오지마. 토마토 미스터리 콘서트 이번 주 주제는 특이점이 온 미래입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천천히 죽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탈모이죠. 그런데 한 과학자가 당신에게 와서 말합니다. 3천억만 주시면 아주 건강하고 머리털 듬뿍 있는 몸에 당신의 기억을 옮겨드리죠. 당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가까운 미래 당신에겐 누구보다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똑같이 소통할 수 있죠. 어느 날 인공지능이 말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인공지능의 고백, 당신의 대답은? 토마토 미스터리 콘서트 일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